2번, 1위 팀 SK 와이번스와 2위 팀 LG 트윈스의 팀간 4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규환 선수가 거의 뭐 하이타선에 배치가 됐었는데 예. 지금 올 시즌 지금 3할 3리를 기록하고 있고 좋은 타이 컨디션이 지금 5분 타선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8과 3분의 1이닝 탈삼진 21하나 4사구 7개 홈런 2개 탈삼진 능력 분명히 있죠. 네, 그렇죠. 18.1이닝 동안 탈삼진 21개 지금 나타난 4사구 7개입니다. 오늘 중견수의 안치홍 선수가 배치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타순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예, 예. 맨 선수가 빠지고요. 7번 타순에 거의 들어왔던 그 박용근 선수가 2번 타순으로 올라가고 안치홍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범준 선수 넣으시는 8경기 나서 1승 3패 26과 3분의 2이닝 동안 탈삼진이 26개인데 4사구도 21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도 있지만 사사고 많다는 것은 재구력이 아직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폼에 예, 예. 대한 변화를 준 것이고요. 그것보다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원볼에서 이제 사구째, 사구째 뛰어 2루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근호 자신의 13번째 도루. 정근호 선수의 그 개인적인 도루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예. 2루에 정근호, 타석에 박재상. 그렇죠. 의식적으로 당겨쳐야 됩니다. 변하고 잡아당기 네. 타고 1루 수가 잡아서 타자 좌우 그 사이에 2루 했던 정근호는 3루까지 갑니다. 확실하게 지루타 만들어주는군요. 네. 이거 변하고 좌측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자 여유있게 허민 이호준 1루 돌아와서 2루까지 파고듭니다. 2루까지 2루 2루 2루에 들어갑니다. 1타점 2루타 선취점 만들어내는 SK 와이번 이거 변하고 투스키 넘기지 못 아 넘겼고요. 이루수가 맨손 잡아 아하 늦었습니다. 상에 올라선 SK 변하고 자 우치냐 윅수 뒤로 윅수 이건 어려 우측 들어갑니다. 박장관 들어가면 자 그렇죠 세림치로 도망가네요. 3대0 자 카운트가 몰렸기 때문에 투볼 로스트라이크 투볼 로스트라이크 1, 2루가 상당히 그 공간이 크기 때문에 타자로서는 당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당겨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스윙이 나왔는데 그것이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구구 좌측 떨어지는 야 좌익수가 잡았어요. 박용택 직선타고 파이플레이 아... 그 홈런을 쳐내고 이럴 때 보면은 자 지금 잡아당기 타고 코스 좋은데요. 자 투수가 잡아서 늦었습니다. 내안타 네 저 오그로 자 투수 빠졌고 중견 쪽에 안타입니다. 자 1루 김광수 선수고요. 올 시즌 6경기 나와서 승패 세이브 홀드 없습니다. 3.38의 평균자 책점 5와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 6개 홈런 1개 올레 3개 3진 4개 4실점에 2자 책점 기록했습니다. 4구 변호 바깥쪽 3진 3구 변호 좌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안타입니다. 안치영 4구 변호 중견수죠. 중견수 반패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1루 1루 구구 하삼진 구구 자 아직 파워드 코쳐 넘어갑니까? 3루수가 잡아서 살았죠? 치우집 지금은요 안치홍 선수가 3루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기회를 맞을 수가 있는데 3루 높은 볼 높게 떴고 윅수 3아웃. 결국 LG가 이치르만 최동원 선수가 올 시즌 18경기 나왔습니다. 1승 1패 1세이브 3홀드 14와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19개 홈런 3개 83진 6개 6.75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저렇게 밀린다는 것은 중심이 생각보다 많을 때 우측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버립니다. 최정 2로 들어와서 자 볼의 방향을 잃었는데요. 볼 데드가 됐습니다. 아 네. 2루타로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자 마트 잘 됐고 3루수 잡아서 1루 처리합니다. 3구 아하 자 평범한 프라입니다. 자 코를 해야죠. 코를 김정민 선수가 잡았어요. 지금은 자칫 볼도 놓치고 두 선수의 충돌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조금 빠지 않죠. 4호 좌중간이죠.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자 허민.
이강민 2루까지 갑니다. 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갈 수 있죠. 3루 세이 1타점 3루타 김강민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그렇죠. 침타입니다. 우치갑다 점수는 다시 한번 공격에 폼을 연 LG 트윈스 펜타진이 추루 자 1점 빠릅니다. 정손 2루 돌아서 3루 간다. 3루 1루 나하 볼페이스 초구 잡아당긴 타구 그러나 1업 1루 아웃입니다. 안세의 상주자 화면 한 점만을 얻어내는군요. 자 지금 경찰 다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재영 올 시즌 14경기 나와서 1승 1홀드 2.60의 평균자 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루가 비어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올레 네. 주자 1루 1루 그리고 그 한 경기를 하면서 그... 오! 아, 실책입니다. 놓치는군요. 네. 허민. 자, 유격수 박용근 선수인데요. 이거 변화가 많았습니다. 중교 쪽 작은 타구 받지 못하고 아 안타입니다. 3자 허민 2루 주자도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점수 아주 좋아. 타자 김강민 주자 2루 1루 쭉 좌측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들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8대 1. 자 지금 또 다시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허민 1루 주자 3루까지 갑니다. 정근 후에 1타점 적시다. 상두 약 좌중간인데요. 타구 뻗지 못하고 유격수. 자, 아 놓쳤어요. 아~ 자, 3루 세이브입니다. 자 3루 아하 결국 볼넷 워플 베이스 변하고 잡아당긴 타구로 느린 타구죠. 2루수가 잡아서 일단 타자 주자만 아웃 투사의 3루자 허비 9대2가 됐습니다. 오구 변화로 오중간입니다. 오중간 오중간을 완전히 뺏겨왔습니다. 허민 2루 주자로 허민 정성훈 2루 돌아가서 그렇죠. 뒷단 멈춰섭니다. 네. 2타 점격시다. 9대3 이거 좌측 자 또다시 그러나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타죠. 커플 빠져나가세 3루 허민 1루턴 배타진이 자 3루 돌아서 자 홈까지 갑니다. 홈까지 자 홈에서 허민 두 점 만에 9대6 자 두 번째 5구째입니다. 5구 자 투수 빠지고 중계 쪽이 안다 이루자 3루 돌아서 허름수 홈으로 홈으로 자 홈에서 허민 1타점 역시다 이준영 2구 아! 자치겠다 자 아니요 정신이구요 자, 험에서 허민 9대9 동점 이야 이게 바로 야구로군요. 자 김태환의 동점 타점 9대9 정찬원 선수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17경기 나서 4승 24이닝 동안 탈삼진 17개 4사구 12개 홈런 2개 허용을 했습니다. 7구 볼넷 자 번트 됐고 일단 1루자를 2루까지 보냈는데 성공했습니다. 원아웃 주자 2루 3구 변호 아 좌중간이요 좌중간 완전히 네, 달랐습니다. 2루 주자 박정근 3루 들어서 여유있게 허민 박경환 1타점 2루타 10대9 조용히 있었던 박경환이 결정적 때 한 방 만들어주는군요. 5구 자 중교수 1루형 자 좌중간이요 좌중간 넘어야 배타진이 자, 승리 10호 10대10 동점. 자, 지금 페타지니의 괴력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타이밍이 맞는 파울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것이 결국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으로 연결됐습니다. 페타지니 선수 장타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우규민 선수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13경기 나왔고 7세이브 3.14 14와 3분의 1이닝 투구했습니다. 3구 자 그러나 2루수가 잡아서 역동작 1루
불 빠집니다. 불 빠집니다. 그러나 2루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이거 자 우중간인데요. 우익수 중견수 사이를 갈랐습니다.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인 1타점 역시 41대10 정상호 대타 2구 잡아당기장 3루간 유격수 다 잡았다 놓쳤고요. 아하 치자 3루 오 몸에 맞는 볼이 됐는데요. 손에 맞았어요. 추구 자 방망이 걸어줄 거야. 자 우측 빠인 안타 3점인 2루자 멈춰섭니다. 1타점 역시 다 김강민 극복을 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마운드에서 보여줘야 아하, 하는데 결국 밀어내기 한 점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13대10 이렇게 되면은 균형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예. 2구째 2구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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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 펜스 아담을 직접 때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상에는 주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거리 빠진 사이에 타자주자 3루까지 자,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16대10 가도쿠라겐 아마 일본 야구를 좀 보셨던 분들은 요미우리에서 뛰던 이 가도쿠라겐 선수를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라인 드라이브 처리가 되나요? 투수업 땅볼 경기 종료입니다. 3아웃. 자 결국은 길고 길었던 승부 끝에 16대10으로 SK가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 맞대결에서 SK가 드디어 LG전에서 1승을 하나 만들어냅니다.